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는 게 이런 걸까? 꿈에서조차 생각해 본 적 없는 아주 난감한 일에 휘말리게 됐다는 이대. 안녕하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희 SBS TV 동물농장팀에서 나왔는데요. 예예 예,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마당에 웬 개가 이렇게 많대. 와 얼핏 봐도 한 열 마리쯤은 되는 것 같은데. 어라 여기 또? 엄마 여기도 오 완전 대가족이네. 얘는 곰이에요 이름이. 성격이 얘는 그냥 제일 좋다고 그래야 되나? 쟤는요 꽃님이라고 지었어요. 그 요거는 이름이 펜지라고 지었어요. 얘는 너무 조그맣고 새까매서 콩이라고 지었어요. 이름이 연지라고 지어놨거든요. 이름이 여시예요. 대자예요. 도더라고 지어놨어요. 콜리예요. 애들이 엄청 많네요. 개는 많은데요. 우리 개는 저 지금 저거 묶인 거 저기 주고 한 마리밖에 없어요. 왜?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얘 한 마리 우리 키우고 있는 개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많던 애들 말고 또 우리 얘만 아주머니 개라고요? 그럼 나머지 개들은요? 안녕하세요. 아 나머지 개들은요 유기견이 여기서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낳거나 아니면 이제 데려다 놓은 거. 요 안에다가. 거기 아니에요? 여기다가 막 저기 싸놨더라고. 요 속으로 막. 아유 무슨 이런 황당한 경우가. 그러니까 동네 떠돌이 개가 아주머니 댁 마루 아래 9이나 되는 제 새끼들을 놓고 가버렸다는 얘긴데. 그다음에 4월 달에 지금 7마리가 또 생겼어요. 요 밑에서 났더라고. 요 밑에서 요 속에서. 게다가 두 달 만에 이번엔 다른 떠돌이 개가 아주머니 집에 또 출산을 했다는 것. 아니 가만 있어봐. 그럼 지금 개가 총 몇 마리나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 숫자를 세면요 18마리인가 막 그럼 그쯤 될 거예요. 근데 제가 두 마리는 입양을 보냈거든요. 아니 이거 무슨 폭탄 투하도 아니고 입양 보낸 녀석들을 빼고도 아직 남은 개들이 14마리나 된다니 이거 진짜 그냥 날벼락 맞네. 날벼락 맞아. 아니 그나저나 이 사다를 낸 어미 개들은 왜 안 보인대? 어? 혹시 저 녀석 쟤인가? 쟤 맞죠? 우리 집에다가 새끼 낳고 도망간 엄마. 어 9마리 엄마? 그런데? 새끼 받으려가. 새끼 이걸 꺼내자마자 갑자기 등을 돌려버린다. 가, 민희 엄마한테 가. 보아니 새끼들은 어미가 보고 싶었던 모양인데. 아이고. 아유 저리 좀 올까 따라. 아유 엄마를 보자마자 달려나와 너 낳을 것 없이 애교를 부리는 게 아유 엄마 품을 많이 고팠던 모양. 근데 어미와 만난 지 5분도 채 안 된 것 같은데 새끼들만 다시 집으로 돌아와 버린다. 다시 들어오네. 들어와 얘네들 다 들어온다니까요. 새끼는 이리 오고 엄마는 간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구남매 엄마는 면회 오듯 새끼들 얼굴만 보고 저렇게 다시 돌아가 버린다는 건데 이거 완전 황당하네. 그런데 그때 어? 골목 끝에서 나타난 또 다른 개 한 마리. 한번 보자. 얼굴이 까무잡잡한 게 설마 잔디하고 펜지 엄마. 아 아까 걔 얼굴 까맣던 그 펜지 엄마라고요? 아 근데 구남매 엄마도 그렇고 연속도 그렇고 지 새끼들 보러 오는 거 보면은 모성애가 없는 것 같진 않은데 새끼들 얼굴만 보고 그냥 쌩 가버린다니. 강아지 유치원이 돼버렸어 졸지에. 강아지 부모가 됐어 내가. 새끼들만 맡겨놓고 나 몰라라는 어미들 때문에 졸지에 강아지들 보모가 돼버린 아주머니는. 밥 먹자. 이리 와. 밥 먹자. 아이고야 14마리나 되는 새끼들 삼시세끼 챙기느라 허리가 휘일 지경이라고. 1번 당첨. 아유 진짜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세요. 하물며 갑자기 늘어난 객식구들이 한창 폭풍 성장할 때다 보니 먹긴 또 얼마나 많이 먹는지.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사료값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아주머니를 곤란하게 하는 건. 이게 뭐야 이게. 난리가 났네. 난리가 났어. 바로 왕성한 소화력을 자랑하는 녀석들이 마당 곳곳에 남겨놓은. 아이고 변이다. 이런 변이 있나. 아유 이 장난이 아니네. 장난이 아니야. 아 그러다 걸음인데 왜 쳐요 아깝게. 하지만 이 정도는 애교 수준. 골목골목 다니면서 이렇게 남의 집 골목 다니면서 똥을 이렇게 자꾸 싼다고 얘네들이. 마당을 넘어 동네 전체를 변밭으로 만들고 다닌다니. 아유 아주머니 진짜 난감하시겠다. 그런데 이때 뒷수습하느라 바쁜 아주머니를 무슨 이유에선지 빤히 보고 있는 녀석들. 야 아줌마 지금 정신없는 것 같지? 야 슬슬 작전 개시해볼까 그럼?
대체 무슨 꿍꿍이길래 대문 앞에서 이러고 있나 했더니 뭐야 자연스럽게 대문 틈새로 빠져나오는 한 녀석. 그러자 기회는 이때다 싶은지 어머 우르르 다른 녀석들까지 뒤따라 나오는데 어머 무슨 탈출 성공 세레머니라도 하듯 목총을 높이는 녀석을 빗두로 룰루랄라 따라 나오는 녀석들. 그리고는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 한 대 모이기 시작한다. 아니 그나저나 여기 남의 집 감나무밭 같은데 여기서 이래도 되나? 어? 저 아직 감도 덜 익은 것 같은데 야야야 땅은 왜 파? 두더지도 아니고 이거 일났네. 야야야야 아이고 누가 천지분가 못하는 사고 뭉치들 아니랄까. 발길 닿는 족족 물어뜯고 후벼파고 어시고 노상방뇨까지. 어머 그렇게 녀석들이 지나간 자리에 그야말로 한바탕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처참한 현장만 남았다. 익지도 않은 감 다 떨어졌네. 감 떨어졌어. 이거 아까워서 어떡하냐. 어? 아유 한편 얘네들이 다 어디 갔대? 애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휑한 마당에서 불길한 기운을 감지한 아주머니. 얘네들이 다 어디 갔대? 그새 또? 그때 심상치 않은 보스를 내뿜으며 나타난 한 할머님이 계셨으니 엄마 이거 어떡하냐. 감나무 문집 할머니신가? 얘 많은 건 좀 없애라. 오늘 좀 없애라. 아유 할머니 화 많이 나시는데. 솔직히 아이고 어떡해. 개가 나와서 파도 안 하고 여름에 골치 아프다. 파리 끝에 녹는데 왜 이거 뭐 송신 왜 미개노. 아이고 이거 참 아주머니라고 할머니 속상한 마음을 왜 모를까. 죄송하고 답답한 마음만 커져가던 그때 왜요? 어? 아야야야야야야야야 이 와중에 눈치도 없이 감나무 밭에는 왜 또 들어가 있어. 아이고 뭔 산다 새끼들 또 여기 와서 땅 파고 있지 지금. 아휴 결국 회초리를 손에 든 아주머니가 출동하고 나서야 현장을 뜨는 녀석들. 여기 이거 감나무 뿌리를 또 다 팠잖아. 근데 이제 또 후두도 다 파잖아 지금. 아유 사고는 녀석들이 치고 그 뒷수수 분들 아주머니 몫이니 아니 자기 집 개도 아닌데 얼마나 기가 막히실까.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집 마당 치우랴 동네 청소하랴 아주머니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건만. 아휴 정작 녀석들은 눈치도 없이 허시 탐탐 사고 칠 궁리만 하고 있으니 야 얘들 진짜 이거 어떡하면 좋냐. 장난이 아니네. 그렇게 온 동네 휘젓고 다니며 사고를 치다 결국 아주머니 집으로 돌아오니 우리 집에서만 난리를 피면은 괜찮아 그나마. 근데 그게 아니잖아. 밭으로 돌아다니면서 난리를 피지. 동네 할머니들은 저게가 다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개라고 나만 가지고 막 지접듯이 몰아세워 대지. 내가 진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게요. 사실 감나무밭 할머니 외에도 마을에선 이미 녀석들 때문에 민원이 바글바글 들끓고 있는 상황. 어제 여기에서 맥주 좀 심한데 그러면 이거 먹으러 오는 거 맞잖다. 다 파득해 보자. 너랑 비리 많지? 뭐 돌아다니는 게 너무 많아갖고 저 할머니도 밭에 가갖고 뭐 쫓다가 뭐 넘어져갖고 다쳐갖고 병원도 가고 이랬어요. 그 집 개 좀 잡아갖고 집발 좀. 아 이거 진짜 장난 아니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응? 하지만 무엇보다 걱정은 사람을 심하게 경계하는 요 어미개들이라고. 손에 잡히기라도 하면 아주머니가 집에 데려다 놓기라도 할 텐데 도통 사람 손을 안 타니 억지로 어떻게 잡아둘 수도 없고 정처 없이 마을 이곳저곳을 떠돌며 기껏 한다는 게 동네 수컷개들과 눈이 맞아가지고 그냥 아휴 뭐 주인 없는 떠돌이 개가 이 집 저 집 전전하며 친구 개들 만나는 걸 말릴 순 없지만 근데 문제는 우리가 묵으라도 그 암놈이 발쪽이 오면 얘가 자꾸 찾아와. 발쪽이 오면 모르겠지요. 이제 새끼 낳기 전부터 찾아다녔으니까 왔었으니까. 동네 수컷 개들을 만나며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는 일이라고. 이미 두 차례 출산을 한 어미 개들이 또다시 임신을 하게 될까 걱정이 그냥 이만저만이 아니라는데. 아 그런데 요즘은 더 큰 걱정은 새끼들이라고. 꿀몸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요? 제가. 아유 올 2월에 태어난 암컷들 중 임신이 의심되는 녀석이 있다는 얘긴데 이거 큰일이네 진짜. 동물병원 수의사님들도 이게 갠지 곰인지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워봐. 이렇게 봐. 선이 이렇게 해서 도톰하게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세상에요. 어, 실제로 시골에선 중성화가 안 된 떠돌이개들이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며 기하급수적으로 유기견들이 늘어가고 있는 만큼 구조단체와 수의사의 도움을 받아 어미개 구조를 비롯 대책 없이 개체수가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해보기로 했다. 자, 무엇보다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중성화 수술을 진행하기 어려운 만큼 먼저 마당에 있는 녀석들의 건강 상태부터 확인해보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바깥 생활을 하는 녀석들이라 녀석들 괜찮을지 걱정이다. 야외에서 돌아다니는 유기견들이 진드기 감염이라든지 피부 질환이 심각하거든요. 근데 되게 잘 관리하셨어. 애들 몸 상태도 다행히 모두 건강해 보입니다. 아이고, 다행히 아주머니가 신경을 써주신 덕분에 특별히 문제가 되는 녀석들은 없다고.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이렇게 불과 1년 사이에 개체수가 확 늘어났지만 이제부터 폭증할 개체수는 지금보다 그 배수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 그대로 방치되면 한 내년 이맘때 지금보다 한 5배 정도 개체수는 늘어나 버릴 거예요. 중성화 수술 과정이 우선일 것 같고요.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좀 주변에 좀 도움을 좀 같이 청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하여 어미개를 포함한 암컷 10마리의 수컷들까지 16마리 전부 중성화 수술이 결정됐다. 그야말로 동물농장 역사상 최대 규모의 중성화 수술 작전인데 살아 들어가봐. 옳지. 일단 사람을 잘 따르는 순한 녀석들부터 케이지에 차례로 옮긴 뒤 병원으로 이송하기로 했다. 다행히 작전에 순순히 따라주는 녀석들도 있긴 하지만 문제는 아유 제멋대로 마을을 떠돌아다니는 이 나머지 녀석들. 이 아무래도 여러 마리를 한꺼번에 구조하려면은 계획을 잘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어때요? 구조할 개들이 놀거나 좀 쉬는데 곧 자주 와서 잠깐 쉬고 가는 거 놀이터라고 불고 좀 불리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구조하는 게 제일 최적의 장소일 것 같고요. 아 여기가 먼저 구조 장소는 녀석들이 평소 놀이터로 여겼던 감나무 밭으로 결정. 주인 할머니에게 양해를 구한 뒤 이곳에 대형 포획트를 설치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먹성 좋은 녀석들을 유혹할 맛있는 간식 미끼까지 준비 완료. 그렇게 구조 작전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왔다. 다행히 큰 의심 없이 먹이를 찾아 제 발로 들어와준 새끼들 덕분에 생각보다 순조로운 구조가 이어지고 아유 다행이다 다행이야. 아 착해. 아 착해. 이로써 마당에 있는 녀석들을 포함해 총 14마리의 새끼들은 모두 구조 완료. 자 이제 문제 어미개 두 녀석만 구조하면 되는데 아 역시나 예상대로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녀석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어? 다행히 한 녀석이 모습을 드러냈다. 여기 들어온다 들어온다. 헌데 걱정과 달리 엄마 너무나도 순순히 포획트 안으로 발을 들이는 녀석. 하지만 안쪽 먹이가 있는 곳으로는 오지 않고 아유 입구만 서성이는데 안으로 더 들어와야 되는데 안으로 조금만 더.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이고 입구에 있던 먹이만 물고 그냥 나갔다. 에이미가 되게 영특해요. 이 앞에 거만 딱 물고 밖으로 나갔어요. 아니 설마 윤숙이 작전을 눈치챈 걸까? 아 밤이 깊도록 포획들 근처에 오기는커녕 골목 먼 발 채소통 움직일 생각을 하는 녀석들. 이거 아무래도 이대로는 안 되겠는데요? 포획트까지 이제 오는 걸 기다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길목 이게 마침 좁은 통로거든요. 그래서 그 길목을 포획트로 차단을 하고 반대쪽에서 이제 사람들이 좀 이 친구를 몰아 유인해서 지금 안에서 이제 몰아서 잡을 계획입니다. 한마디로 어미개들이 있는 골목 양쪽을 이렇게 차단한 뒤 구간을 좁혀 뜰채로 포획하기로 했다. 원체 경계심이 보통이 아닌데다 이미 새끼들이 구조된 터라 극도로 예민해져 있는 만큼 실패 없이 구조에 성공해야 하는데 아예 최대한 꼼꼼하게 길목을 차단한 뒤 녀석들을 중앙으로 유도해보는 구조팀. 오오오오오오 궁지물리 어미개가 우왕좌왕 당황한 사이 재빨리 뜰채를 이용해서 됐어요? 됐어요? 됐다.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뒤에 또 다른 어미개까지 성공 성공. 아우 좋다. 와 진짜 빠르네. 그렇게 장장 12시간이 넘는 구조작전 끝에 16마리 개들 모두 무사히 구조가 됐다. 아유 다들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보자 보자. 엄마 좀 보자. 아유 고생 많이 했지. 이제는 그렇게 안 살아도 돼. 알았지? 너무 겁먹지 마. 세상에나 그렇게 속을 썩인 녀석들인데도 아주머니 녀석들이 그냥 안쓰럽기만 한 모양. 그렇게 마음씨 좋은 아주머니와 늦은 밤까지 애써준 구조팀 덕분에 무사히 병원으로 향할 수 있게 된 녀석들. 워낙 많은 개들을 수술해야 하는 만큼 두 곳의 병원에서 수술을 진행하기로 했다. 밤늦도록 퇴근도 못하고 기다려주신 의료진분들, 아유 이거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러네요. 막 자, 다행히 어미 개들 역시 검사 결과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는 상태라 계획대로 중소화 수술을 진행할 수 있게 됐는데, 그렇게 사상 최대 규모의 중소화 수술이 시작된 그 시각 또 다른 병원의 속속들이 도착하는 녀석들. 근데 한 녀석만 수술실이 아닌 진료실로 향한다. 무슨 문제라도 있을까요? 걱정이네. 배가 많이 부른데. 아? 배가 불렀다면 설마 우리 한 대로 곧 임신이라도? 곧바로 초음파 검사를 해보는데 맞아요? 임신이다 그쵸. 애기도 다 컸는데 보면 안에서 활기차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죠? 이제 분만 예정일이 많이 안 남았어요. 아유 축하. 아니 이게 축하할 일이 아닌가?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아유 새 생명의 탄생은 축복받을 일이긴 하지만, 야 이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 그래도 길에서 출산하기 전에 구조가 돼 정말 다행이다. 아유 그래. 아유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 출산이 임박한 미주를 제외하고는 남은 개들 모두 무사히 중소화 수술이 이루어졌는데, 밤늦은 시간에 시작해 새벽까지 무려 6시간이 넘는 긴 수술 끝에 이제 다 끝났네요. 고생했습니다. 아유 고생은요 뭐 의료진분들이 고생하셨죠. 아유 그리고 니들도 진짜 고생 많았다. 이제 아무 걱정 없이 오늘 푹 자고 퇴원하자. 알았지? 금방 괜찮아질 거야. 그리고 다음날 병원에서 기쁜 소식 하나가 들려왔다. 우리 미주가 사실 이제 한 일주일 전후 정도 분만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스럽게 어제 그 시간에 다른 개를 데려온 보호자분께서 그 상황을 들으시고는 임보를 해주시기로 그렇게 좀 마음을 써주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해라 아이고 감사해라. 병원에서 미주 사연을 들은 어떤 분이 임시 보호를 약속해 주셨다고. 아유 너무 고마워요. 한편 아주머니 댁 마당에선 아침 일찍부터 대공사가 시작됐는데, 강아지 대식구를 위해 마당을 통 크게 내주신 아주머니 덕분에 안전하게 지낼 장소가 마련된 것. 자 이제 좋은 곳으로 입양될 때까지 이곳에서 온 가족이 지내게 될 거라니. 다른 건 몰라도 동네 돌아다니며 사고 칠 일은 없어서 좋네. 마음이 놓이죠. 일단은 마음이 놓이고 일단 안 묶이니까, 안 묶이고 있으니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좋아라. 아유 좋아라. 어머 어머 예뻐라. 아이고 이뻐라. 이제 동네 사고뭉치 민폐견에서 누군가의 반려견으로 함께할 수 있게 된 녀석들. 그리고 뒤이어 중소화 수술 후 회복까지 잘 마친 녀석들도 병원 생활을 끝내고 하나 둘 집으로 돌아왔다. 뭐 물론 울타리가 생기면서 그간 동네를 마음껏 누비던 자유는 사라지겠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온 식구가 다시 모여 북적북적 살부비며 살 수 있으니 어때? 좋지? 하지만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은 따로 있었으니. 엄마가 들어가신다. 짜자잔. 그동안 이산가족 상봉하듯 잠깐씩 만나고 헤어져야 했던 엄마와 하루 종일 함께 있을 수 있게 된 건데, 아유 동네 그만 떠들고 아주머니 도와서 육아 잘하는 거다. 알았지? 얘네들이 전부 다 예쁜 애들이거든요. 그 만약 다 입양해 가면은 정말 행복하고 좋겠지만은, 만에 하나 입양을 안 가는 애들이 있더라도 이제 그거는 제가 아주 행복하게 여기서 키울 거예요. 아주 그냥 건강하고 튼튼하게 진짜 행복한 아이로 잘 키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는요 저희가 더 감사하죠. 아유
이 많은 객 식구들을 사랑으로 또 정성으로 보살펴준 아주머니 덕분에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해결됐지 않습니까? 아주머니의 바람처럼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길, 이들 앞에 그냥 꽃길만 쫙 펼쳐지길 동물농장이 응원하겠습니다.